안녕하십니까. 성가들 토종약초입니다. 지금 앞에 오리 보이시죠? 제가 몇년 전이 아니고 작년인가? 아, 작년에 부화해서 한 마리만 딱 키웠었는데, 그 기록이 이제 날라갔고요. 어디로 갔는지 자연으로 돌아갔고, 옆집에 형님께서 키워보라고 이제 부화한 거 보이시죠? 작은 애들이 이제 한달 됐고, 조금 더큰 애들이 이제 한뭐한달 보름 정도 됐고 그렇거든요. 이렇게 이제 갖다 놨는데, 어제 밤에 아주 빵빵거리고 가시네. 저 금방 지나가신 형님이 기러기를 줬답니다. 이래 보시면은, 이놈들이 어제 갖다 놨는데, 저기, 한순간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짐승들이 물고 갔는 줄 알고, 많이 걱정을 하고, 이제, 찜찜은 했었는데, 아침에, 이 논에서 나왔답니다. 얘네가. 이 앞에가, 논이거든요, 논. 논에서, 잠을 자고, 길에 올라온 것을 이제 이렇게 잡아서 다시 이제 데리고 왔거든요. 얘네는 한 3개월 정도 되면, 기러기는 3개월 정도 되면 이제 나를 수가 있어요. 오리들은 날지를 못하는데, 이 기러기들은 3개월이 되면 이제 날기 시작하고 날아다닌답니다. 또 길을 잘 들여놓으면, 아침에 이제, 날라서 이제 갔다가, 저녁으로 퇴근을 해서 다시 집으로 와서 이제 또 사료를 먹고 그런답니다. 그리고 오리나 거의 뭐에 비해서 사료를 적게 먹고 풀을 더 많이 먹는답니다. 풀 종류를 많이 먹어서 사료값이 좀 많이 저렴하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끄럽지가 않아요. 오리들은 많이 막 소리를 내고 시끄럽고 그러는데, 이 기러기들은 아주 조용하게 큰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얘네는 또 잡식성이에요. 여기 보시면 게사료도 제가 게사료에다가 먹다 남은 밥이죠. 식은 밥을 이제 말아서 줬고요. 임시로 이렇게 고기 석쇠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임시로 지금 해놨답니다. 날개가 없어요. 아직까지 날개가 진짜 아주 작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 보시면 이렇게 해놓고 넘어가질 못해요. 근데 지금 아래로 이쪽으로 어제 다 탈출을 했었죠. 탈출을 했는데, 오늘은 하루 종일 어디를 가지를 않고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한번 볼까? 얘네는요, 기계 부화기로 부화를 한 아이들이 아니고요. 기러기가 낳은 알을 닭이 품은 거예요. 닭이 품어서 이렇게 부화를 한 아이들인데, 조금 더 신기한 것은 한달 차이에요. 한달 차이 한 달에서 한달 보름 살 차이인데, 기계에서 나온 아이들과 자연 부화로 이렇게 닭이 품어서 나온 아이들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기계에서 나온 아이들은 적응을 하지 못해 서로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건가 봐요. 이렇게 서로 언어가 안 통하는지 서로 그렇게 싸우고 편이 나눠서 다니더라고요. 근데 자연 부화를 닭이 품어서 부화한 아이들은 이렇게 언니들이죠. 같은 피라서 그런지, 혈육이라서 그런지 아주 잘 보살펴 준답니다. 지금 요세 마리가, 큰 아이들 세 마리가, 기존에 그 옆집 형님이 이제 부화기에서 나온 아이들과 같이 생활을 했었는데, 계속 싸웠어요. 그냥 얘네가 맨날 시달리고, 물어뜯기고, 그러다가 왔는데, 이렇게 또 닭이 이제 품은 아이들하고, 아주 친하게 잘 보살펴주고, 진짜 어미처럼, 언니 오빠처럼 그렇게 잘 챙겨줘요. 아침에 저기 논에서
큰 아이들은 올라왔는데 작은 아이들이 올라오지 못하니까 막 안절부절하고 막 걱정을 많이 하는 막 모습이 보였었거든요. 그런 영상을 찍어 놓지는 못했는데 기계에서 나온 아이들과 자연 부화한 아이들의 그 차이점이랍니다. 기러기는 온순해요. 또 사람도 잘 따라요. 이렇게 보시면. 새로 이사 온 집이죠. 여기 이제 마당인데 아직 좀 정리가 좀덜 되어서 어수선하답니다. 보시면 화단에 뭐 꽃도 있고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 나무는 버드나무랍니다. 버드나무인데 용버들나무라 이렇게 용이죠 이제 용 그래서 용버들인데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생겼고요. 이게 생긴 것 자체도 줄기도 다 구불구불해요. 잎도 구불구불하고 그래서 조금 특용이죠. 조금 남들과 다른 품종들과 조금 달라요 이제. 그래서 이제 조경용으로 제가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버드나무는요 뿌리를 또 아주 그냥 잘 내린답니다. 그래서 꺾어서 이제 삽목을 해도 아주 잘 살고요. 꺾어서 삽목을 한거 보여드릴까요? 보시면은 이를 삽목을 했어요. 그냥 갖다 꼽아놔도 사는데 더 확실하게 이제 요걸 살리려면은 이렇게 잘라서 밑에 보시면 뿌리 나오죠? 꺾어서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만 담아 놓으시면은 뿌리가 저렇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갖다 심으면은 용보들 아주 많이 제가 해놨어요. 그리고 제가 버드나물 용보들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주 해놓은 지는 얼마 되진 않은데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잘 자라고 있답니다. 용보들 한번 키워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것도 또 나눠 하면은 제가 뒷감당을 참 하기 어려워요. 제천으로 오시면은 용보들 제가 나무를 묘목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막 택배로 보내주고 그런 약속을 지금 몇 개를 해놨는데 그 약속을 지키자면 제가 아주 많이 고달플 것 같아서 제천으로 오시면은 용보들 삽목을 한걸 뿌리를 내린 걸 드리든지 아니면 그냥 드리든지 제천으로 오시면 그냥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저쪽에 보시면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보시죠. 아주 잘 자라고 있답니다. 이렇게 여기도 버드나무 시멘트죠. 이렇게 시멘트가 있어서 좀 삭막해요. 그리고 어제 저녁이죠. 저녁에 여기 우리 직원들 이사를 시켰답니다. 어제 밤에. 오늘 밤에도 이제 가서 한 통을 가서 가지고 와야 돼요. 이사를 해야 된답니다. 이갔다 들어오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